진으로미 두 장인데 한 장에 5만 원이네. 한 장에 5만 원. 그리고 북경닭을 한 마리는 다 시킬 수가 없으니까 반 마리만 시켰어요. 반 마리요. 반 마리에 7만 5천 원. 아마 북경오리는 이게 수육처럼 나올까요? 다 썰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쌈 싸먹거든요. 쌈하고 야채하고 이렇게 아마 나올까요? 지금 시켰어요. 이제 먹어봐야지. 옛날에 먹었던 거는 다베오다 이런 데 가서 먹어가지고 진짜 건지 가짜 건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아타미에도 중국집이 있거든. 그 중국집 가가지고 그 중국집에서도 한 3만원 하더라고. 3만원 정도, 3만 5천원인가 하는데 그거는 진짜인지 모르지. 그거는 진짜 알 수가 없지. 근데 그 정도 가격이면 솔직히 나는 진짜는 아니라고 본다. 진짜일 수가 없다. 진짜 이렇게 쫓겨난 게 나오는 건 그건 알 수 있어. 왜 그 상어지 바다 기회된 말한 것들. 아, 망상어 같은 거. 망상어 같은 거. 그,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여기는 이제 진짜 중국 사람이 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찍먹이 없잖아요, 형님. 무조건 부먹입니다. 왜 볶아서 나옵니다. 원래 탕수육을 볶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배달 문화 때문에 이게 뭐 찍먹이니 부먹이니 이렇게 된 건데 원래는 볶아야죠. 근데 볶아서 들고 오면 그 튀김이 눅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삭한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와서 부어서 바삭한 맛을 먹어라 이런 걸로 준 거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서 시키면 바로 나오면 볶아서 나오니까 맛있죠. 전부는 누구라고 좀 비슷하고 가루를 냉장고에 지워. 원래 튀김 가루도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튀기면은 얘가 바삭하고 고소하고 더 맛있대. 원래 튀김가루도 미리 반죽을 해갖고 만들어 놓잖아요. 만들어 놓고 그거를 냉장고에다가 넣어 놓고 그렇게 해갖고 쓰면 맛있어. 그래서 제가 찌짐이 가루 있잖아요. 그거 한 팩 뜯어가지고 저거 뭐 그 깔때기로 안에다가 물병에다가 다 채워놓고 1.5L짜리 그 다 채워놓고 냉장고에다가 맨날 넣어 놓잖아요. 그럼 딱 시원하거든. 그러면 파전을 딱 굽잖아요. 바삭바삭합니다. 그거는 뭐 거짓 없죠. 와 형님 이게 10만원입니다 형님들 일단은 보자. 제가 화면을 살려야 되니까 일단은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이게 이제 상어 지느러미. 상어 지느러미 국가입니다. 여기 한 장에 두 장이죠. 한 장에 5만원입니다 한국도. 일단 이게 상어 지느러미 샥스핀. 국가일에 일본말로 국가일이고 한국말로는 샥스핀인데 한 장에 5만원.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만원? 어? 채소가 하나? 이그 청개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통째로 봐. 통째로 먹게. 이게 방송이 더 좋은 거야. 통째로 먹는 게. 예, 5만원짜리 한입 컷하고 싶다.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 형님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유튜브 각을 위해서 한입이 5만원. 그게 낫겠죠? 5만원 사라지는 맛을. 와, 이거 5만원이야. 근데 이거는 진짜 그 맛입니다. 아빠도 그게. 와, 이게 하나에 5만원이야? 진짜네. 5만원. 상어 지느러미 샥스피. 네, 봐봐, 결이 봐봐, 결. 결이 딱 틀려요. 결 자체가 딱 틀려요. 결이 있어, 결이 나와 있는 거. 결이 나와 있는 게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살짝 한번 먹어볼게요, 살짝. 진짜 뭐. 아, 맛있네. 어, 맛있다. 이렇게 먹어봐봐. 위에 것도 이렇게 해갖고 결 나오게 돼요. 아. 위가 떠져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그거거든요. 숟가락이 빠졌어. 이거를 이렇게 결 나오고 이렇게 찢어먹어. 이런 식으로. 아이씨 존나 그냥 젓가락 넣다 보면 쪄있을 거야. 요렇게 결이 이렇게 탁 찌푸져라. 이런 결이 나와. 그렇지. 와 이거 한 조각이야. 이거 한 입에 만 원이네. 만 원. 그냥 1분안에 없어질 거야. 이거 한 입에 만 원. 1분안에 만 원짜리 만 원 들어갑니다. 만 원. 만 원 들어갑니다.
마늘님 손 씻갈래. 그래도 좀 컸으니까 한 2만원이다 이게. 내 볼 때 반인데 25,000원인데. 그래 방금 그러니까 25,000원 먹었어. 여기서 이제 딱 한마디 하죠 형님들. 맛은 있네. 진짜 맛은 있네. 와. 이거는 몸에 좋습니까 이게? 몰라 그건 복수해봐야 되는데. 아니면 이거는 그거네요. 맛보다는 몸에 좋은 것보다는 별미. 못 먹죠. 자주 못 먹잖아요. 고급 요리라는 그렇죠. 자주 못 먹잖아요. 아 콜라겐은 맞죠. 이런 종류, 부등불 이런 종류가 콜라겐 많은 거 맞습니다. 와. 처음에 나왔을 때 두 장 나왔잖아요. 지금 북경도 또 오거든요. 두 장 나왔는데 두 장이 한국 돈으로 10만원이죠. 북경오리는 한 마리가 12,600원이고 반 마리가 7만원 정도? 자 마지막 형님 대망의 5만원짜리 대망의 마지막 한 먹도록 하겠습니다. 샥스피 샥스핀 반말이가 7만원. 보통 중국에서 사용되는 샥스핀이나 불리고 기력 회복에 좋고 아. 식욕을 촉진시켜주는 여러 효능으로 기력 회복 좋지. 상어 진으로 만들어지는 요리는 최고급으로 인정받고 있어. 기력 회복 쓸 때는 없는데 어? 최고급 요리라고 하네. 최고급 요리. 최고급 요리를 지금 이제 우리가 먹었습니다. 근데. 최고급 요리 기력 샥스핀. 이렇게 가지고 먹는 거야? 와, 형님 이게 7만 원이야? 한 조각이 한 조각이 만 원이야? 와, 형님 싫어. 한 장이 만 원이야? 리핏. 이거 한 개 더 달라. 아, 옷가리 들었어. 옷가리. 그냥 진짜 통으로 시킬 거야. 그냥 통으로 시켰다 그래. 통이 얼마 돼? 12,600원. 12만원. 원래 이게 고기 자체를 안 먹는데 일본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거 뭐 살도 없고 이거 껍데기 뭐고 이거 칩이가.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 좋은 상태를 오늘 아침에 분절을 한답니다. 그래서 껍데기가 아마 맛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다고 좀 다른 거 같아요. 껍데기하고 산하고 이렇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면 지금 막 손으로 딱 나와. 그렇죠. 쫙 뜨거워. 우리나라 보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 이거 또 죄송합니다. 이게 제일 맛있다, 진정 씨. 역시나 내 입맛은 싸구린 맛이다. 나는 이게 제일 맛있다 이거 지 근데 이거 맛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껍데기만 여기 여기에다가 이제 껍데기 올리고 파 올리고 오이 올린 다음에 여기 소스 넣을 겁니다. 네. 소스 살짝 찍어가지고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 춘장이 아니고 소스입니다. 네.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거는 좀 요리가 그거는 이거는 한 장 한 장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거 비닐로 해놨네. 와 이런 거는 좋지. 다 묵으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파를 이렇게 채를 썰었네요. 오이도 이렇게 재료 썰고 그리고 여기 소스가 있거든요. 소스를 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기장 같아요. 뭐하고 전날에 북경을 먹었을 때 저도 살 갇혀줬던 것 같은데
잡내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잡내 못 잡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껍데기만 주는 거야. 근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먹방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솔직히 이거 한 장에 만 원 주고 먹을 바에는 그냥 안 먹고 맙니다. 솔직히 살까지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거 7만 원이면 형님 나한테 개 살기지. 국가예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맛은 있었고 맞죠? 이거는 무슨 껍데기가 만 원이 많아요. 오리가 씨발 뭐 100만 원 하나? 야 오리가 100만 원 하나 씨발. 그냥 그거 있잖아요. 그냥 통닭 시키면 형님들 그 바삭바삭한 그 껍데기 있죠. 그거는 뭐 통닭 껍데기 드리는 게 형님 만 원 주고 먹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이 한 장에. 이것도 먹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거 새우치. 나가서 만약에 망치 않았으면 샥스트는 솔직히 몸에도 좋고 하니까 맛있고 했으니까 괜찮은데 이 껍데기는 쓰고나 왜냐면 우리가 일부러 비싼 데로 왔단 말이야. 살도 줄고 싼 데 가면 사가지고 먹는 100% 그래서 나는 당연히 비싼 데 가면 살 유지하고 일부러 비싼 데로 왔는데 나만 먹으려고 일부러 비싼 데로 왔는데 그냥 한국 돈 만 원짜리 지폐를 씹어 먹는 게 더 맛있겠다. 진짜 그게 더 맛있겠다. 형님들 제가 큰 교훈을 줬지 않습니까? 형님들 중국 음식은 탕수육이 돼요. 짱입니다. 그냥 탕수육이 최고예요. 새로운 곳에 도전하지 마라. 모모란 게 제일 좋은 겁니다. 탕수육 미만 잡. 그래도 마지막인데 그냥 마지막은 쌉싸보야지. 네, 마지막은 쌉싸보야지. 만원 만원짜리 들어갑니다. 만원에 파 넣고 오이 넣고 젓가락 이렇게 여기다 소스를 뿌린 다음에 한입 컷 만원 컷 네, 형님들 드세요. 만원 만원 드세요. 아니요 싼 데 가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일부러 비싼 데 온 게 고기 줄 줄 알고 비싼 데로 왔는데 이렇게 껍데기만 줄 줄 알았으면 안 먹었지. 저도 처음 흰 거 살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지금 까짠 거야. 나도 이 흰 게 살인 줄 알았어. 진짜 개놀림. 와가지고 오우 깔끔한데? 이 생각했는데 밑에 까자더라고. 새우칩 새우칩 갑시다 형님들. 이거 다 먹고 또 딴 데 가서 다른 거 먹어봐야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식도락으로 가자. 유형이 되는 게 식도라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호카이데는 뭐 두말하면 장소리고